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역학 등등 공부하고 있는 매출마을 이장이고,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이지만 가끔 이렇게 주식 분석도 해드립니다. 자,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나이키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나이키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나이키 뭐 로블록스하고도 협력하고 있고요. 뭐 저희 주민분들 많이들 들고 계시죠. 예, 뭐 제가 아는 몇몇 분이 들고 계신데, 자, 일단은 자, 나이키 EPS가 예, 지금 실적을 예, 주당 순이익이 21센트 더 나와서요. 자, 그다음에 예, 매출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갭 EPS를 보면은 0.21센트, 21센트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0.83센트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레비뉴도 예, 11.36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 11.36조나 나왔고요. 자, 1억 1000만 달러 정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주가가 지금 장 끝난 이후에 3% 이상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이키의 직접적인 판매가 4.7 조나 돼서 예 9%나 예 더 올라갔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이키 브랜드 디지털 세일 예 브랜드 이제 디지털 세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12%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 거죠. 예,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자 지금 뭐 크로스 마진 비용 빼고 마진도 예 280 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해서 예 4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나이키 이번에 뭐 나온 거를 보면은 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예. 예, 이게 나이키죠. 예, 나이키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브랜드입니다. 예, 로블록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나이키가 예, 뭐 지금 예, 세컨콜 지금 이게 나온 게 12월 20일 맞죠? 자, 오늘 맞습니다. 자, second quarter revenue was flat on currency neutral basis as we continue to manage the ongoing impact of supply chain challenges across the marketplace. 자, 2분기 때는 자, 2분기 매출이 예, 뭐 지금 예, currency neutral basis 환율 같은 거 안 따지면은 계속해서 매출 예, supply chain의 이 도전에도 불구하고 예 아주 그래도 이제 잘 견뎌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자 지금 4분기인데 예,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예, 그래서 자 inventory level at the end of the quarter was 자 예 지난 분기 인벤토리가 예 끝났을 때 6.5조 정도였고 예 그래서 그 전년에 비해서 7% 정도 증가했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더 올라왔죠. 자, 그래서 예 지금 두 배가 더 올라온 건데 그거에 비해서 자 low inventory level lead to the falling revenue in Greater China. 자, 인벤토리가 적어서 예 중국에서는 20% 정도 매출이 줄었고 아시아, 퍼시픽,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8% 줄었지만 자, 북아메리카에서는 12%가 올랐고 유럽하고 예,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는 6%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 인크리즈. 자,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280 포인트인데 2.8% 정도, 45.9% 정도 예,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예, 저번 분기에 비해서 이번 분기가 예, 훨씬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예, 3분기에는 예,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 지금 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179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56불까지 떨어졌죠. 예, 거의 23불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15% 정도 떨어져서 거의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 RSI도 보시면 거의 과매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이제 줄은 상태였죠. 자, 하지만 예, 뭐 옛날 조정기에는 144불이었습니다. 9월 말만 해도 그거에 비해 그것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20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자, 200일 이동 평균선도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실적 발표가 잘 나서 다시 반등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예 가장 바닥이라서 예 지금 예 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154불이에요. 사람들이 154불에 많이 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강한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은 162불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위로 따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한번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뭐
뭐안 좋긴 했지만 오전에 장 전에 예, 시작했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끝에서도 많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뭐 왼쪽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 뭐 소파이도 올랐고 디터터민도 오르고 에어비앤비도 오르고 장 끝나고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좀뭐 오늘의 사태가 좀 약간 일시적인 게 아닌가. 오미크론이라든지 빌드백 배러 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뭐 중국 문제도 그렇고. 자, 아무튼 나이키인데요. 자, 나이키의 지금 뭐 어닝 지금 발표가 잘 나와서 지금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지금 나이키는 뭐 워낙에 뭐 가치 주죠. 예, 배당주 잘 주는 예 그런 주식이. 이라서 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EPS는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자, 뭐 2021년인데 그래도 내년부터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야겠죠. 그래도 예 제조업이 잘 되고 뭐 공급도 잘 되고 뭐 공급 제약, 뭐 운송 제약 이런 것들 다 해결되면은 계속해서 EPS가 계속해서 신발이 잘 팔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3.52 내년에 자 그다음에 4.71, 5.56, 예 2025년 6.44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PE 레이쇼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5년까지 24로 다시 떨어질 거로 자, 예 생각 하니까 PE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자, 밸류에이션이 좀안 좋긴 해요. 자, 퀀트 투자하는 사람은 나이키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자, PE 남은 게 따지면 42죠. 예, 뭐 신발 파는 섹터에서 1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나이키가 42가 나오죠. 예, 근데 팩을 갭으로 따지면은 0.3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도 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0.35면 나쁘지 않거든요. 자, 팩 레이쇼가 이제 성장 률로 나눈 거죠. 예, C 마이너스 정도 나오고요. 뭐, 예, 뭐그 외에 뭐 가치로 따지면 조금 안 좋긴 한데, 자, 앞으로, 예, 앞으로 보면은 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은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자, 레비뉴가 1년에 그래도 23.72%씩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12.92%씩은 증가하고 있고, 가치주 측은 높습니다. 섹터에 비해서 좀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에비타 그로스도 뭐 앞으로 32%씩 예, 순수익이죠. 세금 뭐 이자 디프레이션 감가상각비 이런 거다 빼도 32%씩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41%씩 증가하고 에비트요. 예, 나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 뭐 예,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예, 뭐 생산성도 나쁘지 않죠.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45%나 나오는 자, 훌륭한 기업이고요. 모멘텀이 예, 지금 A-인데 예, 최근 뭐 9월부터 지금까지 예, 한참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금 빠졌기 때문에 자, 모멘텀도 뭐 1년으로 보면 예, 나쁘지 않습니다. 14.85% 예 플러스로 잘 받고 있고요. 자, 뭐그 동종 업종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야 크록스도 좋은데 스케쳐도 좋죠. 예, 아무튼 자 크록스도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퀀트로 보면은 크록스가 더 낫네요. 베리 블리쉬하고 자 시킹 알파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월스트리트도 좋게 보는데 아무튼 나이키는 월가에서는 그래도 좀잘 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야 크록스 사고 싶다. 저희 딸이 크록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주가를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크록스가 좀 낮네요. 예, 안타깝게도. 근데 예, 크록스 신발하고 나이키는 비교가 안 되죠. 나이키도 가져가고 크록스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운동화하고 쓰레빠니까. 자, 성장이 크록스가 A고 프로피터빌리티 A+, 모멘텀도 좋고 예, EPS도 좋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 외에 뭐 예, 디비던드를 보면 나이키는 예, 디비던드를 주죠. 앞으로 0.76% 지금 자, 예, 배당을 주니까 예, 좋고요. 예, 뭐 크록스는 이제 성장 기업이고요. 예, 자, 뭐 팩레이쇼를 앞으로 보, 예, 팩레이쇼가 안 나오는데 이제 PE로 보면은 크록스가 좀 훨씬 낫긴 하네요. 예, 그래서 자, 일단 둘다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좀 크록스 골라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예, 가치주 필요하시면 예,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비뉴가 아, 크록스 10%요. 갑자기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크록스가 더 매력적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다른 기업체하고 좀 비슷해.
있어요. 예, 전체 신발 쪽이 23, 29, 29, 29 정도 되네요. 예, 크록스만 72%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카그가 나와 있죠. 예, 앞으로 3년 동안 나이키는 1년에 17%씩은 증가하고, 그렇죠. 예, 뭐, 에비타로 보면요. 예, 뭐, 레비뉴로 봐도 7.41%씩은 증가하고, 자, 크록스 25%, 앞으로 5년씩 6.97%, 크록스 15%씩 증가하게 나와 있네요. 예. 크록스 봐야겠는데. 아, 자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예, 크록스 한번 줄까 볼까? 예, CROX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크록스가 지금 나이키 얘기하고 있는데. 자, 크록스 한번 보겠습니다. CROX.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예, 183불이나 하던 게 지금, 와, 예,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200 이동평균선 거까지 과매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줍줍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매수세가, 예, 엊그저께도 들어왔었고,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줍줍하기 나쁘지 않겠네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예, 뭐, 아무튼, 나이키의 목표 주가는, 자, 평균 183불은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자, 뭐, 아무리 낮은 거, 낮게 봐도 160불이니까 지금 가격이 좋습니다. 예, 자, CROX. 예, 크록스는 지금 목표 주가가, 자, 199불이네요. 평균 199불인데, 예, 방금 봤듯이 지금 주가 131불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사기 나쁘지 않네요. 예, 그 다음에, 예, 나이키의 뭐, 기간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1분기, 2분기, 3분기 다 기관들이 굉장히 플러스로 사고 있고요. 예, 최근 3분기에도 기관들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가 제일 많이 사긴 했는데, 예, 지금 뭐, UBS에서도 7.9% 늘렸고요. 12월 14일 날, 예, 우리가 아는 데죠. 그 다음에, 예,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최근에 플러스로 계속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지, 예, 굉장히 많이, 예,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나이키 주주님들, 제가 실적 잘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